젠과의 뻔한 문학이 이름을 펀토피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 딱딱한 인문학이라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뻔한 나라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에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과 중에 뻔한 나라, 펀토피아에 오셔서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국시대의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등극한 가문 중에 제갈씨가 있어요. 제갈량. 말할 나위도 없죠. 여러분, 오나라의 제갈근과 또 그의 아들 제갈각 아시죠? 모두 오나라 최상위급 정치가였죠. 어디 그뿐인가요? 위나라에는 표기장군에다가 대사도의 고위 공직자의 반열에 오른 제갈탄이 있어요. 이 제갈탄은 제갈량의 조카였죠. 이외에도 여러분이 몰랐을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채널 고정! 스킵하지 마시고 꾸준히 보신다면 놀라운 사실들을 아시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먼저 질문. 여러분께 제갈량, 제갈근, 제갈탄, 그리고 나중에 나올 제갈각의 삶이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제갈량이라고요? 영상 끝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잘 생각해 주세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릴게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설 신호라는 책에는 삼국시대의 제갈씨 가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총나라는 용을 얻었고, 오나라는 범을 얻었으며, 위나라는 계를 얻었다.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용은 제갈량, 범은 제갈근, 그리고 개는 제갈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개는 부정적이거나 그런 혐오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고대에는 충성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제갈근이 제갈량의 형인 것은 알고 계시죠? 제갈탄은 제갈량의 사촌 동생입니다. 한편 명나라 때 학자인 진계유는 다음과 같이 말해서 제갈근보다 제갈탄을 높이 잡습니다. 제갈량은 기산에서 사마의를 맞고 제갈탄은 수춘에서 사마소를 쳤으니 그 충성이 제갈량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는 제갈씨를 말한다면 제갈량이 상등이고 제갈탄이 그 다음이며 제갈근이 또그 다음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제갈근 부자 그리고 제갈탄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전한 후기 제갈풍이라는 강직한 관료가 있었어요. 관직이 사례교위라는 고위직까지 올랐죠. 하지만 너무 강직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마찰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 탄핵, 고발 뭐 이런 거죠. 당시의 황제였던 원제마저 그를 멀리해서 파직하게 됩니다. 이 제갈풍의 후예로 한나라 말에 제갈규가 등장해요. 이 사람의 아들이 세명 있었어요. 제갈규의 아들이 세명 있었는데 모두 유명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갈근, 제갈량, 그리고 제갈균입니다. 그리고 제갈근, 제갈량의 사촌 아우가 제갈탄인 거죠. 제갈근은 동호로 건너가서 손권을 섬기게 돼요. 제갈근과 손권과의 관계는 제갈량과 유비와의 관계에 못지않았어요. 손권은 이렇게 말했죠. 제갈근과 나는 같이 일한 지 오래되어서 곤륵과도 같이 서로를 깊이 알고 있다. 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이게 어쩌면 최고의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갈근의 아들이 제갈각이었어요. 이 제갈각이 영특했어요. 그래서 손권이 제갈각을 총애를 했는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손권이 이제 그 제갈근이 약간 얼굴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놀리기 위해서 한 당나귀의 목에 제갈자유라는 이름표를 걸어놨어요. 이 자유는 제갈근의 자입니다. 이를 본 제갈각은 뒤에 지려라고 적어가지고 그 뜻이 제갈자유의 당나귀가 되겠죠. 손권이 너참 예쁘고 똑똑하다라고 칭찬하면서 당나귀를 제갈각한테 주게 돼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손권이 제갈각한테 물었어요. 그대의 아버지와 숙부인 제갈량 중 어느 쪽이 현명한가? 그랬더니 제갈각이 거침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의 아빠요. 그 이유를 묻자 제갈량은 촉한을 섬기지만 내 아버지는 동호를 섬기기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손권이 진짜 흐뭇하지 않았을까요? 손권은 이 제갈각이 태자와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교류하게 했어요. 되게 예뻐한 거죠?
송건이 태자궁을 찾았을 때 제갈 각하고 태자가 놀고 있는데 태자가 뭔가 삐진 거예요. 그래서 달아나는 제갈 각한테 태자가 외쳤어요. 제갈 각 이놈 말똥이나 먹어라. 그랬더니 제갈 각이 그럼 태자께서는 달걀을 잡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송건이 제갈 각을 불렀어요. 왜 태자는 너한테 욕을 했는데 너는 달걀을 먹으라는 말로 대답을 했니? 그랬더니 이 제갈각이 똥이나 달걀이나 나오는 곳은 똑같은 곳입니다. 제가 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송건은 제갈각의 재주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되고 이 제갈각을 태자를 보위하는 일을 맡기게 돼요. 제갈각은 수석 탁구 대신에 위치에 오르고 그 후에 대장군 승상 태부의 지휘를 받고 양도 후에 봉해집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위나라를 공격해서 동은 개첩을 벌입니다. 그의 지위는 하늘에 뜬 해와 같았고 제갈량의 촉에서의 지위에 비교하더라도 뭐 다를 게 없었어요.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갈각은 동흥 전투 승리 이후에 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20만 대군을 무리하게 징벌해서 합비신성을 공격했다가 대패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손준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삼족이 멸족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제갈탄은 제갈량의 사촌 동생이에요. 이 제갈탄은 조예 때는 중용되지 못하다가 조예가 죽고 위나라 조방이 황제가 되고 난 후에 정동대장군 고평우에 이르렀습니다. 뒤늦은 출세인 셈인데 이 삼국지 저자 진수는 제갈탄을 평하기를 엄숙하고 강인하고 위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였기 때문에 그는 위나라에서 사마소가 제위를 찬탈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이 충성스러웠던 제갈탄이 사마소를 토벌해버리기 위해서 수춘에서 거병하고 아들 제갈정을 오나라로 보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양군이 대치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 이제 성 안에서 농성하던 이 제갈탄군의 군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위나라에 투항하는 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결국 제갈탄은 말을 타고 적진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고 수춘성은 함락되고 합니다. 제갈탄의 실패는 사마씨에 대한 저항 세력이 이제는 괴멸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결과 역사는 사마씨의 찬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제갈탄의 의로운 죽음을 두고 청나라 문사가 이렇게 말했죠. 촉에는 용이 있고 오에는 범이 있지만 위나라는 두려울 것이 없다. 제갈탄이 흩어진 위나라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었나니. 촉한에서는 등해가 은평에서 기습에 성공한 뒤에 병력이 밀려오니까 제갈량의 아들 제갈첨, 손자 제갈사항이 전투에 나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동호에서는 손준이 제갈각과의 그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니까 제갈각을 죽이고 그의 삼족을 멸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편 위나라의 제갈탄은 어떻게 됐나요? 그는 사마소와의 수춘 전투에서 패해서 피살당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마소는 제갈탄의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이 삼족을 멸한다는 의미를 제가 예전에는 그러면은 3대를 죽인다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친가, 외가, 그리고 처가로 8촌까지 색출해가지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 씨 가문의 씨가 마를 위기에 봉착한 거야. 그런데 제갈 씨 가문이 씨가 마르기는 커녕 더욱 번창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갈 서 기억하시죠? 제가 전 영상, 촉한의 멸망 동영상에서 리뷰한 적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마소가 촉한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벌군을 보내는데 3군을 보내죠. 1군 별동대가 등해군, 2군 별동대는 제갈서, 그리고 3군 주력군은 바로 종이었죠. 이 2군 사령관이었던 제갈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제갈서의 인물은 진짜 스펙터클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갈서는 제갈량과 먼 친척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촉한의 멸망에서 보셨겠지만 촉한과의 전투에서 제갈 서의 역할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모두가 뭐 종해나 등해는 기억하지만 제갈 서는 잘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갈 서는 좀 뒤에 밀린 기분이거든요. 근데 등해는 답중에 주둔한 강유를 전방에서 공격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제갈 서는 강유가 퇴각할 때 관중의 요충지인 관성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맡았던 거죠. 근데 제갈서가 강유한테 속아서 강유가 검각으로 퇴각하는 길을 오히려 열어주게 돼요. 이런 실패를 하고 있었던 제갈서한테 등예가 아유 우리 그냥 은평으로 가가지고 정호를 기습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갈서는 잠깐 고민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 같은 등산왕도 아닌데 어떻게 은평 그 새끼 280km를 등산하느냐 그러면서 등에 노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검각을 뚫고자 하는 종해한테 합류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검각에 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종해는 제갈서를 모함하고 그의 정군을 빼앗아버리고 그를 허창으로 소환시키게 되죠. 근데 종의 입장에서는 다 잡은 강유를 너 때문에 놓쳐가지고 내 공로가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너 그냥 가라 그거죠. 거창으로 소환되는 그 제갈서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아유 내가 왜 종이한테 왔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아휴 등이한테 갈걸. 근데 또 이 제갈서한테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등예가 천부적인 등산 실력을 발휘해서 서촉을 멸망시켰다라는 거죠. 낙양으로 끌려가는 것만으로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이 등예가 촉을 정벌했다네요. 내가 등예를 따라갔어야 되는 건데 그 역대급 전공을 함께 차지할 그 슈퍼스타가 내가 될 수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중국 역사에 영원히 남는 그 최대의 전공을 눈앞에 두고 불명예스럽게 낙양으로 압송되는 쪽을 선택한 자기가 얼마나 미혹했어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시작되는 놀라운 반전. 종의 반란으로 성도 일대의 살인과 배신의 피바람이 불게 했어요. 이에 사마소도 얼씨구나 하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등해와 종해는 물론이고 하여튼 서쪽 정벌에 관련된 장군들이란 장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갈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제갈서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제갈서는 위에서 서진으로 왕조가 교체되고 나서도 태산까지 오르면서 온갖 명예를 누렸고 자기뿐만 아니고 그 밑 대대손손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가문을 번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염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손녀 제갈완아는 후궁이 돼서 황후 다음과는 부인이 되게 돼요. 제갈 일족은 이로 인해 서진 개국 황제의 외척이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갈서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갈 씨 가문이 서진 다음에 세워진 동진에서 명문 가문이 된 이야기예요. 이 제갈 씨 후예들은 심지어 삼국시대 제갈량보다 명성이 높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볼게요. 제갈량의 사촌동생 제갈탄은 비록 위나라를 배신해서 삼족이 멸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 있었어요. 그의 장녀인 제갈태비는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사마의의 다섯 번째 아들인 사마주하고 이미 결혼을 한 거죠. 여러분 사마주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 실상 그는 보통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는 사마염의 숙부였어요. 제갈태비는 사마주와의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사마근, 사마탐 그리고 사마요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근의 아들이 향후에 동진을 세우게 되는 사마예였던 거예요. 진원제. 그렇다면 진원제인 사마예의 외 증조부가 바로 사마소에 의해서 삼족이 멸해졌던 제갈탄인 거죠. 그리고 제갈탄은 제갈량의 사촌동생인 거고요. 그 결과 제갈일족은 동진의 당당한 외척 가문이 되었습니다. 동진 황제에게는 대대로 제갈 가족의 피가 흐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갈량은 동진 황제에게 무흥왕에 봉해집니다. 총나라를 멸망시킨 사마씨가 세운 나라에서 총나라의 승상이 왕으로 봉해지는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시작 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만일 여러분에게 제갈량, 제갈근, 제갈탄, 그리고 제갈서의 인생에 놓여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인생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